트로트 보아 프로젝트 터프당 트롯! 예! 야, 저희가 지난 시간에 김추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죠? 네. 네. 김추자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반응이 지금 어떻냐면은 김추자를 했으면은 김추자를 만든 사람 이야기를 좀 해줘라. 예. 라고 해서 김추자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? 신중현. 신중현 씨. 예, 그래서 그렇습니다. 우리 신중현 씨 이야기를 우리 성수 형님께서도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. 신중현의 이제 대표 히트곡으로 우리가 보통 미인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미인, 아. 좀 예. 불러보세요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. 약간 각소리처럼 부르시네요. 근데 어쨌든 네. 너무나 우리 그 국민들이 미인이라고 네. 하는 제목은 몰라도 네네. 대충 요거 딱 나오면 같이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렇죠, 그렇죠. 이 노래. 그렇죠. 저희나 이 또래도 이 미인이라는 노래를 알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노래가 또 광고 음악으로도 또 많이 그렇죠. 쓰였고 또 최근에는 트와이스가 예. 그 은행 CF에서 이 노래를 약간 아이돌 스타일로 해가지고 오. 불렀는데 굉장히 색다르고 독특하더라고요. 저는 그 후크에 나오는 그 전주 간주에 예. 그런 연주자들이 네. 정말 충분히 연주할 수 있고 그거를 대중들이 귀에 익숙하게끔 하기에는 정말 천재적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신중현 씨는 본인 스스로가 기타리스트였기 때문에 네. 특히나 이렇게 그 멜로디와 멜로디 사이를 채우는 그 사이의 연주들이 굉장히 인상적이 많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중현 씨 음악을 딱 기억할 때 그 가사가 나오는 부분보다도 중간에 이런 식으로 너무 재밌어. 네, 기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약간 연구따라한 거 아닙니까 지금? 네. 이거 자 아무튼 이분이 1938년생입니다. 근데 아버지가 이발사였고 어머니는 미용사였대요. 오, 사자 집안. 네. 근데 진짜 그때는 사자 집안이에요. 그럼요. 따로 얘기를 할 만큼 어렸을 때부터 집에 축음기가 있었고. 그 시대에. 네. 그래서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전쟁, 한국전쟁 이후에 가사가 좀 기울어서 굉장히 어려워졌대요, 그 다음에는. 아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팔군에서, 고등학교 중퇴하고 미팔군에서 네. 돈을 자기가 스스로 벌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. 그때 그냥 기타를 딱 잡고 친 게 띠리리. 야. 어쨌든 이제 실력을 인정받아서 공연당에 들어갔는데, 네. 그 솔로를 한번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, 기타 솔로 최고다! 뭐 이러면서 주목을 해주고 와. 그럴 정도로 굉장히 사랑받았다고 합니다. 아니 근데 미팔군 무대라면 정말 외국 곡을 카피하는 곡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네. 신중현 씨 같은 경우는 자기 곡을 정말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?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자기 음악, 자기 앨범 여기에 대한 열망은 있었죠. 그래가지고 그 미군들이 이 신중현을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미팔군 측에서 네. 신중현 씨의 앨범을 내줬다고 해요. 미팔군 측에서? 미팔군 측에서. 와 멋있다. 아 그러면 약간 군가 같은 것도 섞어가지고 되지 않습니까? 글쎄요, 근데 신기하다. 그 이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들이 전부 동요예요. 네? 네? 락커 아닙니까? 아~ 지금 또 저희 너튜브에서 네. 연주를 들을 수가 있는데 네. 푸른 하늘 은하수, 또 봄처녀, 반달 이런 음악들을 신중현 식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네. 기타를 저도 너튜브에서 이 노래를 들어봤는데 전혀 동요 같지가 않더라고요. 너무 멋있지 않아요? 저도 그런 거 아니야? 동요를 사랑하는 네. 너무 멋있어. 네. 그 중간 중간에 계속 반주 넣는 거 아니야? 그냥 신중현 느낌이에요. 네. 진짜 완전 다른데 왜 하필 예. 동요를 선택했을까요? 그러게요.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신중현 씨의 탁월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. 원래 미국산이었던 그 베이비 샤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아기상어가 있잖아요. 네. 그래갖고 우리나라 아기상어를 미국에 다시 역수출을 해가지고 네. 그래서 빌보드 차트에 30위권에서 계속 있었잖아요. 우와. 그런 것처럼 동요가 갖고 있는 게 독특한 그 나라 정서가 있으면서도 보편적이에요. 이 부분을 아셨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한테도 자기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사람이 들어도 야 이거 좀 굉장히 매력적인데? 재밌다.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게끔. 그런 그 측면에서 동요를 선택했던 게 아닌가. 그래서 매주 듭니다. 아니, 근데 진짜 그 당시에 가요계가 뭐 패티김, 최희진 선배님처럼 이렇게 스탠다드 팝이 있는가 하면 네. 네. 그렇죠? 나훈아 남진 이미자 씨처럼 또 전통 트로트가 네. 거의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락으로 이렇게 다가서기에는 선뜻 그렇게 쉽진 않으셨나 봐요. 네. 이제 미팔군에서 이제 국내 메이저 무대로 가면서 네. 락앤롤을 딱 장착하고 도전을 하게 되는데 네. 어떻게 했어요? 그때 도전했던 그룹이 Ad4라고 하는 그룹으로 Ad4? 이제 도전을 합니다. 근데 네네. 이 Ad4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비틀즈의 애칭이 이제
FAB4라고 FAB4였대요. 아~ FAB4. 네. 근데 이 비슷하게 이름을 AD4로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거기에 뿌리를 대고 있다. 아~ 이런 그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AD4를 네. 만들어 가지고 1집을 내서 빛속의 여인이라고 하는 명곡을 네. 그걸 필두로 해 가지고 이제 그 센세이션이라는 반응을 갖다 일으키게 되죠. 아~ 잊지 못할 빛속의 여인 지금 어디에 있나 노란 레인코트에 검은 눈동자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 짓며 검은 눈산을 받쳐줬네 내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이게 또 저는 여자 목소리로는 처음 들어봤거든요. 오, 와, 네. 또 좋죠. 진짜 저 비가 네. 내리는 것 같더라고. 김추자 선생님도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. 맞아요. 네, 네. 네. 저 좀 저는 조정민 선생님한테 처음 들어봤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오. 근데 이 노래 녹음에 네네. 얽혀 있는 그런 또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네. 노래를 만들고 이제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그 당시에 그렇죠. 없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미8군에서 함께 활동하던 김 시스터즈, 네. 뭐 유명한 팀이죠. 유명한 네. 네. 이 김 시스터즈에게 이제 이난영 씨하고 또 이난영 씨 오빠가 이봉용 씨죠. 네, 네. 네. 이분들을 소개를 받아요. 오. 그래놓고 이제 이분들의 기자재를 가지고 녹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네. 근데 제대로 된 스튜디오는 이분들도 없었어요. 기자재만 있을 뿐이야. 네네네. 그 당시에 스튜디오가 있나요? 어디 스튜디오 자체가 별로 조용한 음막집 같은 데가 사지 않을까부터 예. 이 가정집 거실로 가서 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휴대용 릴테이프 딱 놓고 마이크 하나 딱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네. 멤버들이 다 마이크 하나에다 오, 어떻게 녹음해놓고 기타 소리가 너무 커 그럼 기타 조금 뒤로 불러서 뭐 이러면서 동시 녹음 예 야, 한 명 틀리면 볼륨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맞아요 한 명 틀리면 다시 해야 돼 3분 50초까지 잘 됐는데 52초 실수하면 다시 쳐 다시 해 나 너무 알아 그거 그래서 많이 싸우죠 보통 그렇지 그래서 아니, 팀들이 많이 내가 너랑은 팀 절대 안 한다 연습 해오랬잖아 이 자식아 왜 손쳐먹어 아,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대박 명곡이 탄생했군요 네네 이 이외에도 신중영 씨는 계속 승승장구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. 에드워를 네. 시작으로 해서 던키스, 퀘스천스, 심준영과 엽전들. 네. 저는 이 앨범이 근래 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네. 발매가 됐는데 그 동시 녹음, 그 음악이 그
밴드를 실렸어요. 지금도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많은 밴드를 이제 결성했는데 이제 이때부터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명곡이 나옵니다. 그렇죠. 뭐가 있나요? 아름다운 강사. 와. 거기서 니마 커피 한 잔 봄비 같은 히트곡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시죠. 와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명곡들을 쏟아냈는데 네. 근데 진짜 재미난 것은 늘 밴드가 빼져요. 아, 혹시 3분 51초 때 녹음을 잘못했나요? 3분 51초 때 띵! 제가 보기에는 네네. 뭐 정권 차원에서 많은 탄압들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. 근데 그게 예. 노래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막 정말 시사적으로 어떻게 공격하는 노래들이 없잖아요. 제가 표면적으로 그러니까. 봤을 때는. 근데 네. 뭐가 찍힌다는 거죠 혹시? 박정희 대통령이 네. 이제 자기의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좀 이렇게 미화시키기 위해서 네. 대통령 창가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. 네.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고민하다가 대통령 하나를 그 칭송하는 그런 노래는 노래로 가치가 없다. 그럼요.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강사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아름다운 강사를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그런데 건전가요로 그 이후에 그 전두환 독재 정권 때 계속 판에 하나씩 들어가. 어머, 너무 아예. 이게 당연하죠. 건전가요. 건전가 맞잖아요, 근데. 일어나 저러나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이 노래를 너무 사랑하고 네.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. 이 노래만 나오면 모든 국민이 갑자기 애국자가 된 듯한 느낌이 네. 되는. 예. 그래서 진짜 네. 이선희 선배님께서 이 노래를 또 리메이크하셔가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뭉클하게 하셨잖아요. 이선희의 그 퍼프한 가창력으로 부르니까 네. 이거는 진짜 그냥. 신중현 씨가 꿈꿨던 그런 노래가 된 거죠. 네. 아, 그래서 더 사랑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게. 아무튼 신중현 씨는요, 네. 뭘 하든지 시비를 걸었습니다. 정말 제대로 찍힌 거죠. 네. 네. 뭐, 너무 당하니까 75년에 신중현과 엽전들 2집을 낼 때, 네. 전부 군가로 채워버려요. 군가로? 네. 약간 제목이 지키자. 그 다음 곡은 승리의 휘파람. 아~ 뭐 이런 곡으로 군가풍으로 네. 다 만들어. 네. 그리고 또 이제 경복궁에서 정장으로 딱 입고 그리고 거기서 경례! 이렇게 하는 것들을 판을 내걸고 그랬는데도. 네. 네. 그래도. 아~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무대에는 진짜 못 쓰셨지만 그래도 네. 신중현 사단이라는 어마어마한 네. 사단이 생겼어요. 사단이죠. 네. 그 신기해. 네. 안녕하세요. 또 만났군요. 이 노래 하면은 떠오르시는 분, 예, 네. 장미아 씨. 이분도 신중현 사단이고, 또 이정화, 김추자, 펄시스터즈, 그리고 또 박인수, 장현. 아니 근데 본인 뭐 밴드도 있고 음악하기도 바쁠 텐데 네. 지금 이 열거해 주신 그 신인 가수 육성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? 그 당시 매니저도 시스템도 제대로 안 돼 있었을 거예요. 네. 사실은 뭐 너무 너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막히니까 한때 이분이 이제 베트남으로 그. 이민을 갈 생각도 하셨대요. 신중현 씨가. 그랬었거든요. 그런데 베트남으로 이주하기 전에 네. 이제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가 엄청나게 히트를 딱 내버리면 그러니까 뭐 김추자 씨 때문에 결국은 이민 계획이 틀어져가지고 주저앉아버린다. 아, 이게 재밌네요. 이거. 예, 네. 갔을 때 대박 나서 돌아오면 진짜 노래가 딱 떨어지는 건데 그죠? 네. 가기 전에 대박이 나면서 가지를 못했네요. 맞습니다. 못 가셨어. 보통 이렇게 신중현 선생님 하면은 그런 어떤 색깔이 있잖아요. 독특한 네. 색깔. 근데 그게 아닌 가수들한테 준 곡을 들어보면은 대중적인 곡들이 되게 많아요. 히트곡 엄청 네. 많고 너무 많죠? 좋아하죠. 네. 일단 신중현 씨의 소신은 제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음악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진짜 대중적인 음악들이 많고 네. 그리고 가사 중에서 우리 아들 왔다고 춤추는 어머니 온 동네 잔치 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. 네네. 이 가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요즘에 듣기에는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네.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아주 직설적으로 드러나잖아요. 전 세계 모든 어머니의 마음 똑같지 않아요? 그렇죠. 네네,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잘 살아있다.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. 왜 처음에 동요로 시작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저는 제일 의아한 곡이 한 곡 있는데 네. 김한선 씨의 리듬 속에 그 춤을 신중현 네. 씨가 만드셨잖아요. 맞아요. 신중현 씨가 계속 이제 기타로 많이 작곡을 하셨는데 네. 그 당시 처음으로 미디 작업으로 한 곡이래요, 이 곡이. 예, 그래서
지금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잖아요. 네네. 정말 대중성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만큼 그 폭넓게 음악을 도전하고 실험했던 그런 예술가가 아닐까. 맞아요. 세월 지나도 지금도 곡이 세련되고 너무 좋아요. 맞아요. 그게 제일 그리고 또 이분의 음악적인 어떤 그 진정성은 특히나 자기 자식들한테 고스란히 또 이어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분들의 자식들 보면 신대철, 신하의 네. 신대철 아~ 네. 이분도 진짜 음악적인 소신하면 또 둘째가라는 서러울 그런 네. 친구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신윤철, 신석철 이렇게 세 아들이 전부 다 네. 앨범 발매하고 활동하고 네. 있어요. 진짜 여든이 넘은 연세에도 그 앨범을 내셨잖아요, 아들들이랑. 네네. 그 앨범 들어봤는데 아, 진짜 음악에 대한 열정은 아직도 소년 같으신 맞습니다.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존경스러웠어요. 대한민국 록의 대부다, 락의 대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60년대 그 중후반 이후에 미팔군을 통해서 막 이렇게 꿈틀거렸던 당시의 젊은이들의 저항 정신들을 록이라고 하는 장르에 담아서 재중화시킨 사람입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한국 가요의 중요한 한 물줄기를 만들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, 뭔가 좀 그 신중현 씨 하면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시대에 저항 좀 하고 막 그런 노래를 만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요도 저기 그런 거 보면은 네. 제가 좀 신중현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네. 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네. 또 봐야죠. 또 봐야죠. 네. 자, 마무리는 제가 인사를 안 하고 이걸로 하겠습니다. 아, 네.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. 따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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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